네,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선물 지수가 330선을 돌파해서 331포인트 선까지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오늘 배터리 반도체의 강세, 배터리 가운데서, 반도체 가운데서, 또 강세 나오고 있고, 배터리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LG화학 등의 종목들 강세를 띄고 있고요. 또 어제 잠깐 말씀해주신 LS, 이런 종목들도 오늘장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특징 어떨까요? 종목들 정신없이 날라댕기죠? 이게 지금 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실력 있으면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 논하는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외 시장 혼조의 국내장 강세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제 나스닥 시장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조그마한 도지형이나 이렇게 꼬리가 달린 어떤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변동성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13,200에서 12,900으로 300을 밀어버리고 다시 12,900에서 12,000, 13,200대로 250, 300을 땡겨버리고 도합 600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장. 더 중요한 거는 이거니까. 사실 오늘 반도체를 강조할까, 배터리를 강조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중립을 주지만, 이종복은 3% 수익보단 2% 리스크 관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좀 위험을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좋은 주식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초보자들이라든가, 뭐 주식을 좀, 추격 매수를 전문적으로 정수리타법 쓰는 사람들 좀 경고를 주는 거지,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돈더 벌어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불꽃 시세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AMD 또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흐름이 유사하다는 얘기 제가 진짜 많이 해 드리거든요. 이 소형주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반도체 쪽,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가장 그 연관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쪽이. 그리고 인텔 쪽이 이제 최근에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그쪽 반도체 섹터의 어떤 그 연관성이 높고, 그래서 이두 종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엔비디아, AMD가 움직이면서 시스템 반도체는 기똥차게 날아가는데, 그 인공지능 챗봇 쪽, 저는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추천을 안 하는데, 그 섹터에 있는 반도체를 좋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요거는 제가 준비하지 않은 멘트를 드린 겁니다. 진짜 이장돈 벌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고요. 좋은 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해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제 나스닥 시장을 끌어당긴 거는 반도체예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안 가면 안 가면 안 되겠죠? 반도체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선별 강세인데, 제가 반도체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했어요. 빈도수가 383번. 그죠? 예. 380번은 거의 400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진짜 언급이 많이 되는 섹터고, 지금 날아가는 것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못 따라간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못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식은 뭐 기똥차게 가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더블 난 거예요. 거의 더블 난 거고.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은 사라. 뭐 사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대표적인 주식 아닙니까? 이것도 5만 원까지 왔습니다. 더블은 아니어도 못 따라가지는 않는다.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좀 해주고, 이것도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권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N자형의 목표치로 올라가고 가격이 5만 원 권역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기 이탈된 저점이고. 요런 걸 여러분들이 신경 쓰거나 요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해가지고 이종복이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점 매수하라는 의미로 요새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자주 얘기해 드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진행자 또 코멘트 들어왔으니까 한 수 받아야죠, 여러분. LG 화화. 그죠? 예. 이거 어제 차트 뒤집어 버렸습니다. 차트 뒤집어 가지고, 이거는 미스터 마켓 얘기예요. 차트 뒤집어 가지고 이 차트가 올라갈 것 같은지 내려갈 것 같은지 하면서 얘기했고요. 요것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두 양봉이 나오니까 추격 매수는 안 되겠죠. 항상 추격 매수 안 됩니다 정도 얘기해 드리고, 자, 그다음에 요 시간을 집중하셔야 돼요. 배터리는 한 번에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뭐 아는 사람은 알죠, 여러분. 이종복은 2차 전지 뭐 양극재에서부터 막 그런 쪽보다는 리튬, 폐배터리.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 같지만 집중하는 쪽이 달라요, 여러분. 리튬 폐배터리 하면 이종복. 그죠? 예. 그 뭐야, 그거. 그 단어 찾으면 나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좀 제가 좀 차트 뒤집었어요. 경고 좀 해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날, 어떤 사람이 지혜는 에너지 물어봤을 때, 제가 그냥 경고라는 말만 쓸게요. 100만 안티 만들면 안 되니까. 전문가의 사명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을, 그죠? 예. 이런 주식을 저 꼭대기에 사가지고 종목을 물어봅니다. 원래는 채택을 안 해야 되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뭐라 돼 있냐면, 진짜 위험. 뭐 이런 식으로 썸네일도 그냥 쓰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김양, 박양, 금양 얘기했듯이 저는 이걸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는데 그건 종목 질문이 안 들어와서 얘기를 안 한 거고, 반대예요, 이제. 저런 주식 때문에, 저런 주식이 크게 흔들리면서 정통성이 있거나 좋은 주식이 밀리거든요. 그걸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저런 주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내리꽂히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좋은 주식이 같이 밀리거든요. 그걸 저점 매수하는 거죠. 역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좀 드렸어요. 저는 이 주식하고는 억하심정이었고, 이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종목 질문이 왔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시범 케이스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는 실적 없이 껍데기로 올라간 주식 조심하고, 사실 조금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부도 맞을 뻔했던 주식이 부도 안 맞고 두 배, 세 배 올라가고 있어요. 그 리튬자만 들어가고 배터리자만 들어가면 그렇게 날아갑니다. 정신이 말짱하면 그런 주식은 안 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좋은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자, 요 한번 시세판 보여드릴게요. 좋은 주식 진짜 너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침에 9시 38분 시세판이거든요. 코스모화학 갖고는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이건 정통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과에 있는 주식들이 아침에 뻘겋게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심하게 빠지죠. 근데 왼쪽을 보시면 반도체 섹터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모조리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거나 어느 정도 정통성을 겸비한 주식은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어이없게 올라간 주식은 지금은 보수적으로가 아니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라는 이종복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그린텍으로 넘어와야죠. 이렇게 좋은 주식도, 이게 어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주식도 이렇게 바닥에서, 그죠? 예. 이거는 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도 지금 쫓아 들어가면 추격 매수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양으로 3월 9일 암호그린텍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어쩐다 하면서 암호그린텍 원준도 저쪽에서 좀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암호그린텍 또 나오고, 암호그린텍 또 나오고, 리튬인산철. 다섯 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줬던 주식이 암호그린텍이에요. 그 주식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3월 9일이면
요 타이밍이죠, 여러분. 요 타이밍. 요기, 요기. 이렇게 이 종목은 종목을 얘기할 때, 이렇게 흘러내릴 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위치에서. 그럼 기세 자체가 흘러내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걸 딛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등락 혼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튀는 거죠. 참고적으로 특징 중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대명에너지도 그런 위치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것은 정통성이 있다 보니까 땡겼는데, 말 그대로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또 밀리거든요? 이 정도의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퀄러티를 떨어뜨리는 2차 전지 폐배터리, 리튬, 뭐 여러 가지 주식들, 그들 주식들이 변동성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주식들이 좀 흘러내리는 경우가 이제 발생한다. 그 정상적인 주식들이 흘러내리는 그 주식들을 관심 가지시고요. 오 마이 갓. 새아메카 날라가죠, 여러분. 예. 새아메카도 이 종목은 5천원대 여러분들한테 주로 얘기해 드렸던 주식이죠, 여러분. 뭐 새아메카 안 쳐도 돼요, 여러분. 이거 오타 나오면 안 되니까. 세아 정도만 쳐도 돼요. 10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아메카 5천원대 얘기했다 하면서 10번 나왔죠, 10번. 빈도수가 10번입니다. 세아메카닉. 이 정도 주식이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이해하기에는 클라스다. 그래서 반도체, 선별 배터리, 뭐 이런 얘기를 첫 번째 시간에 주구장창 이름 석자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네, 정말 종목들 정신없이 날아가고 있고요. 또 수익 내야 하는 4월장에 대해서 그동안 강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배터리 반도체 주도주의 선별 대응의 기준과 안전한 위치들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지수가 331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331에서 333짜리 정도 고점 봐줬죠. 325, 327 돌파.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그게 이제 내일 CPI하고 맞물리는데 CPI가 상당히 주식 시장에는 긍정으로 예측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찝찝한 거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리는데 뭐 그건 뭐 내일 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330 안착 체크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제 미스터 마켓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 차트가 이걸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통적으로 차트를 볼때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물렸을 때를 가정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물렸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할지 야 이건 손절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이거 모든 추세 다 깨졌는데. 아우, 이거, 요 저점 깨지면 큰일 나겠는데, 어떤 생각이 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주식이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해 갖고 이 신고가 가기를 기대를 할지, 어차피 반등 나와도 또 빠지겠다 정도를 기대를 할지는 뒤집어 버리면 세상이 바뀝니다. 예, 요 얘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예, 최근 강조 섹터, 중기 관점, 양호 지속 또 얘기해 드립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대명에너지 얘기했지만은 사실 저의 완탑은 LS입니다. 근데 LS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신재생 쪽 회사 대표이사 뭐 해명하고 막 그러는 것도 봤거든요. 실적이 뭐 회계 처리상 문제다 하면서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 봐서는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쪽 에너지 섹터, 신재생 섹터도 얘기해 드린 거고, CS 윈드하고 LS, LS 일렉, 요런 정도 굳이 갖고는 지금 이 종목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수를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명에너지 좀 얘기해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인공지능 로봇 쪽은 보시면 하반기용성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쪽은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AS 겸 그죠? 호응이 나오면 이 종목은 해줍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대신 이제 반도체를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반도체는요, 지금 2분기에 탑 중에 탑입니다. 반도체 진짜 여러분들 종목 많이 보셔야 돼요. 진짜 반도체 제가 뭐 어제도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했지만은 작년으로 갈게요, 여러분. 작년 8월달, 5월달 로봇 관련주는 그냥 일개 잡지에 테마주 취급했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기사 확인해 보세요. 이 종목은 거기서
이 로봇이 물건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올 1, 2월 달에 로봇이 이제 주도 섹터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반도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나 반도체 회사 출신이라고 가끔가다 얘기해 주죠. 반도체가 탑의 탑 중에 탑이 될 겁니다. 탑 중에 탑. 탑 중에 탑. 만약에 로봇이 치고 올라갈, 만약에 로봇이 다시 치고 올라가면 반도체가 약간 조금 힘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로봇하고 반도체는 정통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반도체 열변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종목은 무서워서 얘기 못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대박이 나 있어가지고. 대신 미스터 진단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주식들 몇 개 상담해드릴 때 긍정적으로 얘기해드렸던 종목들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약주는 선택과 집중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니까 저는 제약주는 살짝 지금은 빼겠습니다. 반도체하고 배터리 위주로 얘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제약주도 저는 정통 제약주보다는 약간 테마성 제약주를 얘기를 했고, 그들 주식들도 날라가갖고 종목명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약주도 좋을 수 있다가 아니고 좋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대 축을 가지고 한번 시장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 강조 섹터 중기 관점 양호하다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10시 구간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다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HN 한 20분 전에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가량이 나왔네요. 전년 대비해서 2748% 급증한 실적 발표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켓텐에서 투자 재미 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